개인적으로 타 선생님을 한번더 비하나 또는 폄하나 깎아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이 자리까지 올랐지만 내가 이직한 것도 그의 연장선입니다. 진짜 내가 이직한 것도 나중에 언젠가 오픈될 겁니다. 지금은 그쪽을 상대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내가 굳이 그것을 말해야 되나 이래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죠. 전에도 한 말한 대로 그냥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직하면은 아 그래 그동안 8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참 서로 돈 많이 벌어줬지 않습니까? 나도 벌고 저도 버는 게잘 됐으니까 고생해도 일하면 되는데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를 죽여가지고 그쪽은 나를 죽여야만이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나를 더 띄워주게 되는 거야. 가만 놔두면 될 건데 뭘내 죽이기 위해서. 아, 참 그게 하수들이 쓰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다급하니까 그래.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학에 나갈 수가 않을 거거든.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따진다면 나가면 안 돼. 그냥 기존에 있었으면은 나는 이래 그냥 그 위치에서 편안한 강사 생활을 하면 되거든. 이해돼요? 그 위치가 올라 있었잖아. 시장 점유율이 혼자서 한60% 정도 됐으니까. 뭐 편안하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뛰치고 나오는 건 쉽지 않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독특한 놈이야. 다 날아가도 좋다. 다 망해도 된다 생각하고 나온 놈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쌤은 좀 다른 사람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설마. 근데 전환기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전환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성공 수업 책도 낸 사람인데 그 미화해서 낸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아마 이처럼 저랑 내 차상근이라고 내 의사 그 치과 내 카페에 있는 그 사람하고 굉장히 보통 사람 다른 게 누구를 만나도 우리 둘이 칭찬해요. 어디를 가더라 식당에 가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환자를 그냥 눈알을 보지 않고 항상 갑의 위치에 있거든 의사 선생님은 왜냐면 환자 가면 아프니까 의사는 하라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안 그래 항상 환자를 어디야 최고라고 생각하고 늘 그래 왜냐하면 워낙 똑똑 잘나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냥 말은 시발시발 하지만 내만큼 학생 한명한 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내한테 뭐 상담이든 뭐 이런 데 만나든 해봐. 한 번도 내가 상대 학생에 대해서 내가 낸데 또는 나는 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낸데 이런 사람 가장 싫어. 왜냐면 내가 워낙 많이 당해봐가지고. 나는 가난해 봤잖아. 집안이 가난해가 주변 이웃들로부터 관시도 받아봤거든. 소작 집안, 소작농 집안 아들이었잖아. 농사 지어가지고 그 지주 집에 갖다 줄 때, 절반 갖다 줄 때, 그때 내가 초등학생이 그걸 봤단 말이야. 그리고 난 할머니랑 자랐잖아. 할머니랑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당장 집에 없으니까 늘 약간 주변 사람들이 눈아래로 보는 걸 겪어봤단 말이야. 그때 심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다른 집은 다 새마을운동 결과 내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다들 기와집하고 슬레이트 집을 봤겠는데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거든. 우리 마을에 딱두 집이. 상철이 저 집하고 우리 집. 딱두 집이 초가집인데 그때 느껴지는 그런 거 알아? 나름대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런 걸 느껴서 그런 것을 느껴서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학습력 능력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아 이럴 때 심리가 이렇더라. 그럼 나는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너희도 나중에 너 부모님부터 자랄 때 보면 이제 상처받은 애들 많잖아. 그러면 너가 부모가 되면 따라하면 안 된다고. 그게 부모한테 배웠는데 좋은 거는 배우고 안 좋은 건 내가 엄마 아빠 될때 이런 걸안 좋았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례 나는 어릴 때매 맞고 자랐단 말이야. 안 좋더라고. 나는 두 아이 둘을 키웠지만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다고.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때림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충분히 설득해서 사랑을 주걸로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받아 있어 보니까, 아, 그래, 심리가 그렇다는 걸 아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 사람 약자한테 강자라서 군림할 수 있는 이런 짓을 안 해. 왜냐면 내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너희도 혹시나 내처럼 가난하거나 또는 뭐, 좀 자존심 상할 만한 이런 집안이나 여건에 처한 적이 있거든랑, 너가 그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역으로 그걸 이용하지 말고, 아, 그래, 그때 이런 심리는 참 얻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꼭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천한 되게 뼈에 사무치는 강해. 그래서 나는 내가 식당을 가더라도 어떤 또 뭐요?
아주머니 서빙 아주머니든 어느 누구도 아주머니 나와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합니까? 늘 고맙습니다. 왜냐면 진짜 나는 고맙습니다. 그걸로 뭐 하는데 어쨌든 뭐 약간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적한 것도 사실은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너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드어떡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뭔 이야기 읽고 좋았지? 반칙 아웃 뭐 그러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갑자기 일단 대습 좀 넘어갑시다. 어쨌든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바닥부터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쪽에서 자꾸 타협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악수를 득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반칙을 그 안에서 막 반칙한 다른 강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냐 이거 이래 돼가지고 내분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나는 뭐 와서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바닥부터 다시 하면 내가 강의 2.0 올인원 보면 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이미 완강된 거. 그래서 나는 바닥부터 시작하면 학생들 감동을 주면 되거든. 성공하는 사람의 공동점이 너가 수강료 냈잖아. 수강료 예를 들면 20만 원, 30만 원 냈다 치면 그 이상의 돈을 낸것 대접을 해두면 되잖아요. 손해 보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상품을 선택한 고객에 대해서 감동을 주겠다. 이런 생각 늘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알아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내가 놀랍게도 좀 메가에서도 놀랍습니다. 내한테 링크해가 왔다. 거꾸로. 예수 입사 알라딘 가보니 지난번에 자랑했지만은, 상위, 오늘 들어가봐. 상위 5개 중에서 3개가 전환길 거야. 전 과목 중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딴거 있겠냐? 이번에 뭐 새로 교재를 그래도 확 시키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걸 알아준 거 아니겠나 싶어요. 아무튼 야, 난좀 뭐하다 이리로 갔지? 중간에 오늘 80분 지났는데 씨발 빨리 좀 통지 소식 끝내고 오늘 다 끝내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씨. 이런 이야기들이 나 유튜브도 올라가고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그마한 내 변화가 내 생각들이 언젠가 내가 노량진에 진출할 때 얼마나 큰 꿈을 꾸었는지 아냐? 월세 아까 생활해 월세 생활하고 인기 하나도 없었지만 내 속에 품은 포부 또는 비전은 그래 내가 1년에 내 수강생 10만 명이 탄생하면 10년만 강의하면 100만 명 공무원이 전부 내 제자 출신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친구만 바뀌면 그 옆에 친구 한 명씩만 바뀌고 업그레이드 된다면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그래 내 제자들이 내 수업 들었지 않은 제자들에 비해서 분명히 더 행복할 거랍니다. 이유는 행복의 어떤 비법은 간단하거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 항상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어떤 사회에서도 충돌 이런 것도 적을 거고 서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 이래 가지게 되면 다 행복하게 되거든. 이건희 회장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유튜브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건희 회장 지금부터 죽었잖아요. 이미 돌아올 수도 없겠지만 지금도 돈 20조 원, 30조 원 줄 테니까 지금 상속세만 10조 원 낸다 하대. 너 이건희 욕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뭐뭐 정당에서는 씨발 나는 그런 거 굉장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삼성 이건희 때 먹고 살았는 거야. 내 휴대폰 삼성 거야. 이 삼성 니 10억 줄 테니까 휴대폰 한번 만들어 볼래? 씨발 돈 꼴랑 100만 원 내놓고 그런 문화 이익을 이기를 누리고 있잖아. 혜택을. 니 만들어 볼래? 스티브 잡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건희도 감사하고. 그 삼성이 공과도 있지만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희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공과를 같이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만 과만 있으면 공은 아예 까내려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언론들이 많아. 나는 그거에 대해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근희 회장 보고 이돈 20조 원, 30조 원줄 테니까 생명을 다시 얻겠습니까? 하면 내 생각에 이근희 아마 전 재산, 상속세뿐만 자기가 아닌 모든 재산 줄 테니까 다시 살려달라 할걸?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자네들은 지금 이근희보다 훨씬 나은 거야. 죽은 이근희보다. 안타깝지만 그분 훌륭하지만은 자네들이 더 훌륭하다 위대하다고 왜 청춘을 가지고 있어 이해되냐 자네들이 성자야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은 본인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자, 이 아이가 난 쫄쫄 갔는데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